탁주 같은 경우는 주세가 5%거든요. 지금 일반 탁주 같은 경우 주세가 10%입니다. 예. 다른 주종에 비해서는 그 주세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낮는데 반해가지고 막걸리 자체는 원체 지금 소비량 자체가 작아가지고 뭐 세금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요, 뭐 서울서 뭐 먹는 사람 갖다 돌려가지고 한 차 싣고 보내면 중광마진들이 칼질에 돌아올 게 없어요, 경진하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도매가 가치는? 그렇죠. 판매가는? 판매. 우리가 이제 주는 거가 전쟁은 이제 가들 이제. 5천원, 4천원. 4천원. 그 대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유통되냐면, 그 이제 대리점이나 딜러를 끼고 움직이는 공장들은 아마 출고가가 한 700원, 700원에서 65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 700원에 넘기면은 도매들이 700원에 받아서 걔네들은 1000원에 마트나 이런 소매점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마트나 소매점에서 그 1000원을 가지고 마진을 한 20% 내지 30%만 붙여가지고 1200원, 1300원에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출고가 700원? 여기 지금 저희는 대리점 말고 저희는 직영으로 올라가니까 저희는 출고가 1000원입니다.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지금 가격 형성은 1300원 그거 하고 내일 자 그럼 저희 막걸리 예. 수량만 내고 지금 제가 주변을 하고